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핫 이슈인 찰리 찰리 챌린지라는 게 유행을 해서 제가 직접 주작 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찰리 찰리 챌린지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분신사바와 같은 악마를 부르는 주문 같은 거라고 하네요. 다른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진짜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인터넷을 보니까 뭐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아니면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는 거다, 약간 이런 의혹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이렇게 또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상은 제가 맨날 먹방을 할 때 쓰는 책상이고요. 그리고 이 종이는 평범한 A4 용지입니다. 평범한 A4 용지고요. 그리고 이 연필과 이 매직은 제가 방송을 하기 직전에 알파문구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거를 또 증명해드리기 위해, 주작이 아닌 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부금이 너무 크다고요? 부금을 조금만 줄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기본적인 yes, no, yes, no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부금을 다시 처음부터. 잘 보이시죠? 여기다가 yes, yes, no, no를 적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거는 그 상관이 없고요. 저는 좌우 반전입니다. 케미 좌우 반전이에요. 케미 반대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잠시만요. 데니에게 매니저를 좀 주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두 자루를 둘게요. 이제 음악 끌까? 얘들아, 음악 끌까? 음악을 끄고 조용히 하자. 조용히. 소리 끄자. 끄는 게 여러분들이 또 바람이다, 뭐 콧바람이다, 입바람이다, 여러분들 제 소리 들리죠? 다 들려요. 주작이 아니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 대문자라고? 대문자라고? 아, 진짜, 에이, 야. 아, 다시 갖고 올게. 알았어, 다시 갖고 올게. 아, 진짜. 다시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솔직히 뭔 상관이냐? 이게 될 리가 없는데. 그럼 다시 부금을 틀고 잘 보이죠?
될 리가 없지. 그치? 연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를 끄겠습니다. 제발 되지 마라. 될 리가 없어. 될 리가 없어.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차례차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네, 해볼게요.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찰리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찰리 찰리, 너는 내 옆에 있니? 찰리 찰리, 너는 지금 내 옆에 있니? 영어로 하라고요? 찰리 찰리, Are you there? 아, Are you here? 죄송해요. 찰리 찰리, Are you here? 야, 내가 잘못한 거 있냐 뭐? 야, 내가 뭐 이거 잘못 떴나요? 뭐 잘못 썩었어? 이거 안 되는 거 맞아? 이거 되는 거야? 뭐야? 아니 주작이라니. 아,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럼 주작이면 이게 돼야지. 아, 내가 귀가 강해서 그런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노래를 들고 해보자. 그래, 노래를 들고. 주작 없어요, 진짜로. 찰리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찰리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오늘 찰리가 되게 바쁜가 봐. 찰리가 되게 바쁜가 봐요.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갖고 많이 그런가 봐. 야, 그럼 나와야 재밌잖아. 찰리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아니 조금은 돌아가란 말이야. 야, 조금은 돌아가야 재미가 있잖아. 움직였다고? 뭘 돌아가? 뭘 돌아가? 똑같구만. 채팅창 방송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맞아. 그럼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콧바람 아니에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여러분, 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준비했던 거로 질문을 한번 더다 해볼게요. 찰리, 찰리, 너는 성인이니? 찰리, 찰리, 너는 악마야? 찰리, 찰리, 너는 사람을 해친 적이 있어? 움직였다고? 야, 그러면은 연필을 다시 둬 볼게. 연필을 다시 둬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못 둔 거야? 이게 먼저 아래인가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잘못 둔 건가요? 연필 위치를 다르다고? 아, 그래요? 연필, 이거를, 아래 거를 밑에가 가로고, 밑에가 가로고 위에가 세로야? 아, 그렇구나. 야, 내가 될 리가 없다 그랬지? 잘안 세워져, 이게. 좀 세워져라, 야. 이게 뭔 소리야? 됐죠? 일단 여러분들 이 위치 기억해요. 이거 만지면 또 떨어질까봐 이대로 냅두는 거야. 이 위치 기억해서 기억하세요.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찰리, 너는 내 옆에 있니? 찰리, 찰리, Are you here? 찰리 바빠? 찰리 찰리, 너는 성인이니? 찰리 찰리, 너는 남자니? 찰리 찰리, 너는 사람을 해친 적이 있어? 야, 이거 말이 되냐? 야, 내가 얘기했지. 내가 방송 처음 했을 때부터 여러분 위험해요. 막 정신과, 뭐 의사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뭐 상담을 해야 되고, 이랬으면, 야, 뭐가 돼? 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야, 이거 왜 샀냐? 야, 이거 연필 한 자루당 1,100원이야. 두개 가지고 2,200원에 이거 900원 해가지고 3,100원 나왔어. 아니, 좀, 대면 안 돼? 자. 잉, 나오라, 아니. 잉, 나오란 말이야. 나와.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찰리. 너는 남자야? 찰리,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움직였다고요? 찰리, 지금 내 옆에 있어? 찰리, 내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참나, 나 뭐하냐? 다시, 찰리, 내가 애교 있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좀 섹시하게 되나? 찰리, 너 지금 내 옆에 있니? 찰리, 너 내 옆에 있어 없어? 형님,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형님? 지금 요새 바쁘다고 스케줄이 많다고 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형님. 형님, 좀 나와주십시오. 찰리 형님, 나와주십시오. 옆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반짝이는 거 끄라고요. 아니 뭔, 뭘다 이렇게 부정탄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러는데. 조명 끌게. 야 알았어, 조명 끌게. 야 조명 다 끌게. 그래 오늘 꼭 불러보자. 처음에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다 껐어요? 아, 난감하네. 이거 내가 안 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해. 아, 종이랑 연필을 보고 해야 돼요?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내 옆에 있니? 내 옆에 있니? 야, 할 만큼 했어. 여러분들, 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돈 영상들, 찰리 뭐 어디 있니, 뭐 하니, 뭐 여자친구 생기니, 이런 말들 다 돈 영상이 많잖아요. 다 주작입니다. 될 리가 있냐고. 다 주작입니다. 맞죠? 근데 또 이거 초딩들이 또 이거 듣고 막 괜히 막 진짠데 나 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댓글이 막 달리겠죠. 그래 진짜야. 근데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소문자였다고요? 너 소문자 여기 있어. 야 그래. 아, 이거는 소문자랑 대문자랑 합쳐진 건데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하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한 거거든.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섞인 거거든. 이걸로 해볼까? 마지막으로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 할 만큼 한 거다. 알았지? 여러분들이 미련은 절대로 못 버리셔. 자긴 성공됐다면서. 야 배고프다. 이게 어떤 게 이거지? 이게 여기죠. 이게 밑에 맞죠?
밑에.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은 녹화 끄도록 할게요. 선을 끝까지 그어요? 선 안 긋는 분들도 있던데? 외국분들은 선 안 긋던데요? 됐죠? 뭐가 뒤집어졌어? 이게 맞다던데? 알았어, 너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어차피 이거 하고 안 되면 끌 거니까 이거 끝까지 그래요. 안 된다니까. 이게 델리가 있냐고. 나 진짜 방송해주는데 진짜 무서웠는데 무서움 싹 사라졌어. 이게 델리가 없으니까. 볼펜으로 해야 돼? 야, 연필로 대더라, 다른 사람들. 아, 이거 내려놓으랬죠? 어이가 없다. 자, 놔두고. 세로가 위라고 하셨죠? 이거 되게 잘 안 세워져. 됐다. 여러분들 이게 거울 모드예요. 이게 거울 모드여서 그 좌우반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반대로 적은 걸로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반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오케이? 연필 깎으면 안 된대. 네,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저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찰리, 넌 성인이니?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찰리, 지금 내 옆에 있니? 여러분들 제가 이 챌린지를 망칠 생각은 절대로 없었어요. 절대로 없었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동영상들이 이게 주작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없네요. 나타나야 재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연필을 쓰고 깎고 뭐 어떻게 해야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동영상을 봤고 했는데 그 동영상들에서는 연필을 깎으면 안 되고 새연필이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의 말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셨다시피 말이 안 돼요. 저 주작 같은 것도 한 것도 없었고요.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뭐 진짜로 뭐 정말로 될 수 있는 건데 뭐 녹화가 길어졌네요.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의 항의에 인해서. 네, 제 개인적인 찰리 챌린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녹화 종료!